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간 팩트체크 우리 칸의 남자로 떠올랐죠. 봉준호 감독의 말을 팩트체크를 하시겠다고요. 네, 네. 봉 감독님, 제가 봉 감독님의 말씀을 감히 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올해 칸 영화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네. 봉 감독의 기생충 황금 종려상을 받으셨는데요. 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한번 나와주세요. 가는 김에. 아, 이 누추한 곳에 언젠가 나와주시길. 이 촬영 현장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봉 감독께서 귀국 직후에 인터뷰를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화제가 된 발언이 있었어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기생충만의 뭐 독특한 뭐 우리가 유별나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그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그 방식이나 또 급여나 이런 부분들 다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다들 생각합니다, 영화인들. 네, 우리 영화 촬영 현장의 노동 환경이 좀 열악하기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뭐 누구 말로는 한 번에 36시간, 72시간 연속해서 촬영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뭐 쪽잠도 자면서 밤샘 촬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추가 근무 수당도 잘 안 챙겨주고 또 뭐 휴게 시간이나 휴가도 잘 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죠. 근데 기생충은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면서 촬영을 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계에 이런 관행이 정착됐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게 진짜인가요? 봉 감독의 말 사실입니다. 기생충의 투자 배급을 맡은 CJ E&M에 확인을 했는데요. 기생충 제작 기간이 2018년 5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총 77회에 걸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에게 주 5회 근무, 주 1회 유급휴가 제공, 4대 보험 적용 등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하는 근로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로표준계약서가 뭔가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표준계약서. 말 그대로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명시한 계약서인데요. 근로휴게시간부터 임금, 연장근무, 휴일수당, 휴가, 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것은 2015년 계약서인데요. 아직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진 않았지만 영화업계 노사가 2017년에 합의해서 만든 새로운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기생충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스태프들하고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봉 감독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영화를 찍는 게 기생충만 특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미 2, 3년 전부터 한국 영화계 촬영 현장에서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역시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로 큰 회사가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8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기생충 투자 배급을 맡은 CJ E&M의 경우 100% 근로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고 뉴라는 투자 배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데와 쇼박스도 80% 이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은 대부분이 스태프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또 조사가 있거든요. 이 조사에서도 이제 스태프들 중에 약 75%가 근로표준 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업계에서 이제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 최근에 말씀 들어보면 예전보다는 처우나 업무 환경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앞부분 말씀하신 거에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대체로 사실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 저예산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제가 그렇게 대체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진위 조사에서 지난해 근로표준 계약을 채택하지 않은 영화의 86%가 제작비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였고 또 나머지 14% 역시 순제작비가 10억에서 20억으로 평균 제작비를 밑도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번 기생충 제작 과정은 물론이고 뭐 한국 영화계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이 전보다 개선된 거는 팩트다. 그렇지만
저예산 영화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이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이런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또 나아가서는 이런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작을 한 게 이번 쾌거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거를 영화계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산업에서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언론계에서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저희 연합뉴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이런 달라진 환경에서도 우리도 이제 기생충처럼 좋은 뉴스 만들 수 있다. 네. 독자분들과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제작해야겠다라고 그런 좀 기특한 생각을 기사를 좀. 제가 잘 써야 될 텐데요. 근데 그러면. 일단 얼른 퇴근해서 기생충부터 좀 보고 봐야겠네요. 이런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5월 30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침 개봉일이에요.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 보고 와서 기생충처럼 좋은 뉴스. 기생충처럼 좋은 뉴스요? 기생충 같은 뉴스? 네. 확실하고 알차고 독자분들께 기생하는 뉴스? 네. 그러네요. 어쨌거나 다음 주에도 또 확실하고 알차고 재미있는 팩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